오늘이 2학기 세 번째 시간이죠, 벌써. 그 어쨌든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1년 동안 하암경을 하시면서 하암경에 이제 개요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정표 간판을 탄탄하게 달아셔가지고 저 약도라도 이렇게 보면서 길을 이제 헤매지 않도록 한번 배웠다 이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여기서 딱 배운 걸로 해서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현 삼매품까지 했죠. 보현 삼매품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세계 성취품 들어갈 자리인데 신야자는 반복의라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반복을 거듭할 뿐이다.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공덕행을 귀하게 여기면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을 우리 정진이라고 하죠. 반복을 다른 말로는 정미롭게 나아간다. 정진인데 이 정진이 바탕이 되려고 하면은 인욕바라밀이 먼저 성취되고 난 뒤에 이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참는 인욕바라밀도 그 전제 조건이 뭐죠? 도덕적으로 자립이 된 사람들, 자성이 청정한 걸 믿고 스스로 청정해지려고 악업장을 소멸 하려고 그냥 그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조신하는 사마타 수행이 그 발버둥을 치면서 했을 때 그 계율로 인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정해할 때 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지런하게 계속 결석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게 그냥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화에서 뭐 충청도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도 지금 멀리서들 장수에서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다 모이셨는데 그 스스로에게 우리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여기 와서 제가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 여기라고 하는 이제 도량을 빌려서 이렇게 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나중에 늙어서 또 나중에 중 노릇하면서 아까 그 인터뷰하면서 누가 왔길래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내 일생이 오늘 여기 다 왔다. 내 일생이 오늘 여기 다 왔고 인터뷰하시는 당신들도 일생이 오늘 여기 다 왔다. 중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매 순간이 자기 일생이다. 매 순간이 자기 일생이고 거기에서 그 학인들이 그럼 어떻게 신심을 내야 됩니까? 출가한 자체가 이미 신심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신심을 세워주려기보다는 다른 길로 갈까 싶어서 출가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우냐. 부처님의 그 대업을 우리는 금강경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하담 열애라. 열애를 짊어지고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 안목을 부처님의 안목을 일깨워주는 게 뭡니까? 하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경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안이 바로 부처님의 안목입니다. 부처님의 안목 오신 길은 경전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과학을 설명하다 이론적인 과학이 있고 실험 과학이 있는데 실험자들은 실험실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론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연구서적 있잖아요. 거기서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론의 합리성을 또 실험에서 또 잘못 짚었던 거 또 이론 속에서 잘못 짚었던 거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 뭐 천체 물리학이다. 또 이제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은 양자 물리학이다. 작은 걸 차고 들어가서 뭐 분자다, 원자다 이렇게 작은 걸 파고 들어가듯이 하암경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세밀한 마음을 무명 없이까지 타고 들어가는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서로서로가 인연이 이어지고 오는 뭡니까? 거시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나 감자를 먹었는데 그 감자 하나를 먹기까지 감자가 달려가 있던 줄기가 있을 거 뿌리 그죠? 뿌리 줄기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잎사귀가 있고 그것들은 또 이제 햇볕을 받아왔고 또 물을 받아왔고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 감자 신은 처음에 심었을 때 감자는 언제 심죠? 그래 정확하게 감자 농사 지은 사람 잘 알아. 진달래 필 때. 콩은 언제 심죠? 감꽃 필 때. 그래, 감꽃 필 때. 그러니까 어리석은 손자가 묻기를 감꽃은 언제 피는데요? 그러니까 또 어리석은 노선님이 대답하시기를
콩 심을 때 진달래는 언제 피나요? 감자 심을 때. 감자는 언제 심나요? 진달래 필 때.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 볼펜이 하나 있기까지도, 잉크가 나오기까지도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이 불이 하나 오기까지도, 이런 걸 우리는 화음에서는 중중무진이라고 하고 인연이라 하잖아요. 끝없는, 과학에서는 신호 전달이라 하고, 이 사람한테는 랭귀지라 하고, 컴퓨터는 프로토콜이라 하고, 이게 전기가, 전기, 이게 지금 LED 등이 저렇게 와가 있는데 저기에 소켓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전선에는 또 뭐가 됩니까? 저 변전기로부터 전기가 투입될 것이고, 그 변전소는 또 어디에? 발전소에 대가 될 것이고, 발전소는 또 그 이전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신줄을 타고 타고 와서 여기 하나 있을 때까지, 그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전등 제대 조사가 하나 있는 게 인연공덕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저 화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야, 끝없는 연결의 고리, 거시적으로 보면, 또 미시적으로 보면 세밀하게 내가 또 닦아야 될 업장이 있잖아요. 각자의 훈습된 거.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도표를 본다, 그림을 정리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각자가 가름해 나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 들어가야 될 세계 성취품 들어가기 전에, 자, 1회차의 6품, 11권의 그런 그 화음경, 또 2회차는 그때 가서 또 이제 우리가 열의 명호본부터 잡아보기로 하고, 그죠? 1회차 한번 복습하듯이 한번 정리합시다. 복습, 반복, 반복,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정진이라 했잖아요. 그 정진, 예? 정진은 어떠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정진할 수 있느냐? 참을성이 있는 사람, 추워도 그만, 싫어도 그만, 바람 불어도 그만, 비 와도 그만,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에 춥고 더운 데 대해서, 내가 배부르고 배고픈 데 대해서 무심한 사람을 뭐라 하냐 하면은 우리 경전에서는 수다원가라 합니다. 수다가 끊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수다가 끊어진 사람들을 수다함, 수다원이란, 수다원. 이 수다라고 하는 것은 잡담인데, 잡담이 안에 잡념이 끊어지면 잡담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참선할 때도 묵은식이고, 법당 가도 묵은식이고, 밥 먹을 때도 묵은식이잖아요. 사마타로 갈 수 있는 첫째 입류라 하잖아요. 수다원을 입류, 처음에 입학하는 성인의 무리에 흘러 들어가는 첫 단계가 뭐죠?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그래서 남 많이 사다 주면은, 오늘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뭐 노경수님 그 대중공연에 살을 갖다가 뭐 부처님 전에 맞이 올리라고 햅쌀 있잖아요. 햅쌀 집에 농사를 많이 지니까 몇십만 평 지니까 그 살을 또 지난 시간에 누가 또 우리 떡 대보라고 떡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좀 빵빵하게 살라고 또 빵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누구 똘똘 말아보라고 김밥 사주신 분도 있고. 그래, 남 많이 사다 주면은 그 상태가 뭐가 됩니까? 사다함가 되는 게 사다함. 예? 그리고 이제 아나 모르나 좀 알아지면 아나함, 모르나 아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나함가가 되고, 난 알아요, 완전히 알아가지고 더 이상 무학, 배울 게 없으면은 아라한. 이게 말장난하는 것지만은 의미는 그렇게 캐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놈은 안 까먹잖아요, 그죠? 예, 안 까먹는데 이런 걸 연상기억력이라고 연상기억,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수다가 일단 말 많은 놈은 뭐다? 사기꾼이다.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루 종일 했어요. 유튜브 틀어보면 하루도 안 쉬고 하고 있다. 지금도 어딘가 또 하고 있어요. 1100억 하시니 유튜브에. 자, 그래서 육품 정리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화음경은 큰 카테고리로 네 꼭지로 볼 때는 신해행정이라 하는데, 복잡한 글자로 해가지고 그가 근락생 신분 신자죠. 그 다음에 수인계가 생 해자고, 탁법진수 성 행자고, 그 다음에 의인정입 성득자가 이게 정자죠. 정득이 신해행정이 이렇게 화음경이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그가 부처님의 그가 직접적으로 받는 가보, 간접적으로 받는 환경, 그걸 갖다가 간접적인 환경을 의보라고 하고, 의지해서 사는, 그죠? 그 신토불이라고 할 때 신은 직접적인 가보고 토는 간접적인 환경입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그가 결과물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의 결과 안목을, 그리고 이 과라고 하는 것은 그 얻게 된 안목이죠. 그걸 가지고 근락, 중생들에게도 그 낙을 근한다. 이고 등락하기를 근하는 대목.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라 하는 부분이 1회차 설법인데 소신인가라고도 하죠. 거기 그 이제 다음 단락에 넘어가 보면은 그가 근락 생신분을 열 가지 대목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도록 했던 게 뭡니까? 교기 인연분 제1 세주 묘원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세주 묘원품이 거기에 해당하고 그가 근락 생신분 중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대중들이 전부 모여서 부처님을 청하고 부처님이 방강을 하시고 또 입에서 방강하시고 백호 미관에서 방강하시고 또 미관에서 여러 대중들이 보살 대중들이 나오고 이와 같은 설법 의식이 벌어지는 상태 중에서 앞에 품을 뭐랍니까? 열의 현상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설법 의식 중에서 두 번째 품이 보현삼매품 지난 시간 그거였죠. 보현삼매품이 여섯 번째 단락이 되고 삼매분 그 저기 재불 동갑은 이런 것도 전부 보현삼매품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안 가시면 푸드푸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좀 욕들어 먹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법주 기정분, 법주가 재불 동갑은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내리시고 가피는 어디 어디 나옵니까? 삼매에 들어야 가피력을 얻는다 했죠? 그 다음에 법주 기정, 기정설법이라 일어나서 이제 보현보살이 법문을 설하게 되고 또 대중들이 거듭 청해가지고 뭐 법 좀 설해 주세요 이럴 때 이까지는 뭡니까 제 세 번째 보현 삼매품에 해당하고 마지막 열 번째 단락은 정진법회 정진소설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바로 진술한다. 요새 검찰에 잡혀가면 진술하잖아요. 그죠? 나열해가지고 진술한다. 진열한다. 진술하는데 법회를 나열할 때 그 법회의 세계를 세계 성취품과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계 성취품이라 하고 스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뭐 한 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장엄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화장 세계를 예를 들어놨죠. 그래서 그 세계 성취품하고 화장 세계품은 부처님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의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과물 중에서도 비로자나품은 뭡니까? 예. 비로 부처님이 되게 된 원인 있잖아요. 그죠? 인가를 따졌을 때 이거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정보로서 앞에도 정보도 있지만 이거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다시 보면은 이것을 만약에 뜻으로서 문장을 따라서 다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뒤에 간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조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는 교기 인연분은 세주묘원품이 되고 설법 의식분에서는 열의 현상품과 또 뭐죠? 보현 삼매품이 되며 그대로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진술한 부분은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비로 자나품이 된다. 그 중에서 교기 인연분 세주 묘원품은 지난 시간에 끝났는데 열 가지 단락으로 나누는데 처음에 뭐 여시 아문, 그다음에 일시하는 뭐다 나와 있죠. 주성치 시성치다. 그 여시 아문은 뭡니까? 여시는 신성치요. 아문은 내가 들었다. 뭐죠? 문성치가 되죠. 여기서 육화원칙 다섯 개를 해가지고 끝나고 이것이 이제 모든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1번, 2번이 되는 거 정신서라고 하죠. 믿음을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발기서. 그 경전만이 특별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얘기할 때는 그 하원경에서는 그 뭡니까? 시성 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교기 인연분 세주 묘원품의 세 번째 단락으로서 따로 시분 그러니까 시처를 따로 밝힌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시성 정각할 때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깨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어른들은 그거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인견명성 운호도 해도 샛별 보고 깨쳤다 이런 건 아니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거 이제 어록에 보면 그 대목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샛별 뜰물에 몇 개 쳤다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뭐 그것도 저것도 딸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마음이 언제 시간을 따라가나요? 무시 무종인데. 예. 그러나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제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해가 뜨는 것
것처럼 이제 동이 트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졌다 이렇게 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이제까지 잠겨가 있다가 그죠? 무명 속에 헤매다가 뭐가 틀 때 언제쯤 깨쳐야 되겠어요? 해 떨어질 때 깨쳤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의미가 잘 안 맞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볼 때 언제쯤 눈이 뜬다고 봐야 되겠어요? 동이 틀 무렵에 내 마음도 밝아졌다 이런 게 왜 비 오는 날 찌진 꾸어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뭐 하셔야 된다 했어요? 도표 본다. 내 마음이 울울하고 쓸쓸할 때는 함경 도표를 본다. 자, 그런 것도 시성정각 이제 우리가 많이 드러났지만 샛별 보고 깨쳤다든지 뭐 저기 샛별 뜰 때 깨쳤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의미를 그래 새겨야 돼요. 원화 임용 명종시 명이 다할 때 진제 일체 재장의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명견 피불 아미타. 평생 아미타불처럼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죽을 때라도 아미타불 한번 챙겨내가지고 다음 생에 또 불교를 귀하게 했으면 좋겠다. 명기푸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만히 고생했으면 됐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다음 생에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아미타불. 예? 자, 그렇듯이 이제 경전을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 땅 아래는 여기서부터는 뭐 그 땅은 뭐 건강으로 위지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땅이 다이아몬드로 대가했다. 이시세존 안에는 교주의 부처님의 공덕이 불가사의한 걸 난사를 갖다 얘기했다. 그 다음에 십불세계. 우리 한이 십불세계를 얘기할 때 십법신은 같은 거, 십신은 어떻게 얘기했죠? 국토신, 중생신, 업보신, 또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성문, 영각, 보살, 그 다음에 열애신, 열애신, 그 다음에 지신, 지신, 지혜의 몸, 그 다음에 법신, 허공신, 다 외웠죠.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그냥 국토, 중생, 업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능경에 우리 삼근이 보면은 세계가 일어난 게 세계기시, 중생기시, 억가기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억나죠? 여기도 자 세계가 무수히 넓고도 넓다. 그 세계에 사는 중생은 더 많다. 중생의 업은 더 많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 세계 기시 이런 걸 따질 때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라 하면은 업과 기시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으로 보는 것이라. 그 제가 경전을 그것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옛날 어른들은 경전을 결집하면서 망원경과 미시한 현미경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안목이 아니라 남이 볼 수 없는 별 넘어 별 저 아득한 곳까지 망원경으로 그죠? 눈에 보이는 별은 별도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 안 보이는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까마득하게 그죠?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래 위만뿐만 아니고 앞뒤로 콱 끝없다고 끝없어. 넓기로 봐도 끝이 없고 좁기로 봐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넓기로 봐도 끝없는 것을 무변이라 하고 안으로 타고 들어와서 타고 들어와서 끝없이 그 중심을 알 수 없는 걸 뭐라 했죠? 무앙이라 했죠? 무앙. 예? 이런 걸 갖다가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진공이고 펼치면 펼치면 묘이고 아, 이런 이 시각이구나. 이건 이런 시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봐야지 그 한문이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지난 시간에 뭐였죠?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라멘이라면 되겠어요. 지구 돈다 안 돈다 끝났잖아요. 전에 게임 끝났다고. 자 여기서 십불세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때 여기저기 뭐 국토신도 있고 그거 중생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이렇게 몰려오는데 어디에 앉았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소내방. 동쪽에 온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돼요? 동쪽에.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에. 남쪽에 온 사람 남쪽에 앉아라고. 그렇게 떠날 때 못 떠나면 쫓겨나는 거고 그 앉을 자리 안 앉으면 욕도를 먹는 거고 그런 거 요번에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뭐 다시 뜯겨가지고라도 그거라도 임명이라도 안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그 뜯길 때 뜯기더라도 일단 임명은 되고 보는 거죠. 뭐 그러고 그 보면은 그 점잖은 사람들이 그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마을 가려서 할 게 많잖아요. 그죠? 마피아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그 부모를 안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이거는 마피아보다도 더한 거야. 난 누구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야비한 거지. 그게 불교 실종이라, 실종. 인간성 상실의 시대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번에 대만 갈 때는 여권이 됐다가 여권 들고 나가야 돼. 나갈 때 여권이고 들어오면 야권이고 이런 게 아닌 게 여야가 어디 있어요? 여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굳이 따지면 좌파입니다. 그죠? 불교는 부처님은 좌파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 수구가 지키려고 하는 카스트 제도를 어때요? 일거에 밀어버리고 인간 평등을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한 거라, 목숨 걸고. 법력이 있으니까 당신도 이제 견뎌낸 것이죠. 예수도 좌파 부르짖었다고 시급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열의 도량알이라든지 열의 사자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시 하장세계라든지 차세계라든지 그런 고런 대목들이 세주 묘원품은 몇 가지 단락으로 열 가지 단락으로 나눠진 게 있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법 어식분에 들어가서는 부처님의 방강과 설법주의 삼매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막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대목 삼분지중이라고 하는 거 환경을 크게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세주 묘원품이 어디에 해당한다? 서분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하 여기로부터 이 아래로부터는 정종분이라는 거 이 아래로부터는 뭡니까? 열의 현상품부터가 뭐가 된다? 정종분이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저기 입법개품 들어가기 전 입법개품 저 말미까지가 정종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가 우리가 왜 청사 유치해가지고 사시마자 올릴 때 유치하잖아요. 그죠? 오늘 무슨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무슨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그 까닭과 이치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동지 날이니까 부처님 그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뭐 잘 잡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 하죠. 그 유치가 이미 다 환하게 유치라고 하는 것은 교기 인연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서 확 드러났기 때문에 마땅히 그 다음부터는 뭘 설해야 된다. 그러한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른 길을 바른 방법을 제시하게 돼서 정종의현이라 정종이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정종분 4분 가운데는 이미 교기 인연이 밝혀지고 다음에서는 뭘 한다? 설법 의식을 그 하겠다. 사분 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가근락생신분, 수인계가생해분, 탁법진수성분, 의인정입성득분 이와 같은 네 가지 분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뭐죠? 거가근락생신분 교기 인연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설법어식해가지고 열 꼭지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대목을 사분, 삼분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삼분은 뭡니까?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고 사분은 신해 행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모인 대중을 가리고 세주 묘원품이라 이 말입니다. 전변집중집이라는 세주 묘원품 그런 거 얘기하고 지금에서는 열의 현상품에서는 현상을 의심하는 것을 밝혔는데 앞에서는 열의 세주 묘원품에서는 그 묵은 대중들을 다 가리키고 열의 현상품에서는 시방에서 또 대중들 또 다 몰려오잖아요. 그죠? 금변 신집이라 항상 경전에는 본 대중이 있고 오는 대중이 있고 이래요. 법화경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이제 다른 데서 오는 대중은 왜 다른 데서 그게 본 대중이 못 알아들으면은 누굴 불러야 되겠어요? 다른 대중을 어부 자식이라도 불러드리는 거였대.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대중이 왔다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우리 집 사람들은 이 내 음식을 우리 식당에서 밥맛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매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당연히 우리 식구는 모여가 있는데 다 남은 식구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집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만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준 사람 누가 있겠노? 이런 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돈 받고 그러니까 이거 딱 끝났어요. 더 이상 뭐 얘기 거론할 것 없어요. 다른 데서 많이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거는 뭐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가 개맛을 알아? 맛도 모르는 사람들. 아,
있어도 모르고 다른데 먹으러 올 줄도 오늘 누가 빠졌나요? 교무소에 누가 하나 빠졌다? 응찬선이 빠졌나? 예? 사중에. 그런데 무슨 얘기 빠졌나 이러면 예 이러면 끝이지. 사중에 뭐 이래 변명하는 순간에 탐심이 많은 사람들. 늦었다. 늦게 온 애 좀 늦습니다. 딱 그 끝이야. 이게 선사들의 문답이 선사들. 늦는데 예, 근데 좀 있다가 예, 뭐 사들고 온다던데 가라 절로 안 가나 말까. 차하 이품은 설법 의식으로서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이라 하는 거죠, 그죠? 예, 시 당분 방편으로 나누면 뭐 또 두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열의 현상품은 무슨 방편이다? 원 방편. 여러분들이 모를까 싶어서 친절하게 옆에 갈로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방편들은 보현 삼매품은 금방편이 된다. 청량국사가 이렇게 해석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열의 현상품은 크게 나누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대중들이 함께 청하는 것 중에 동에 또 부처님이 열의 현상품에서 방광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먼저 방광? 입에서 방광. 두 번째 면문에 저기 백호 미간에서 방광. 빛은 누구를 부르느냐? 그 유연줄주권에서요. 흔히 우리가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 있는 하음 중생을 불유연이라 합니다. 불유연, 불유연. 중국 사람들은 많이 써요. 불유연. 한 천년 전부터 써가오는 말이 여기서 이런 데서 비롯된 겁니다. 유연,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 사람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 말 쓰죠. 그게 불유연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강소유연, 빛으로서 인연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다. 빛을 보여주는데도 눈 감고 있는 사람만 못 오는 거지. 눈 감고 있는 사람 못 오는 거지. 시소운해라. 그러니까 구름이나 풀처럼 빽빽하게 도마죽이 무한 극수가 모였다. 현서로서 빛을 발해서 표설, 설법을 상징했다. 그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은 이렇게 음성으로도 좋지만은 빛으로 이제 다 하는 거죠. 세상에 뭐 소리도 법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법성을 알아야 속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칭량불덕이라 부처님의 그 공덕을 칭량하고 마지막에 그러한 것들이 무궁무진한 것을 보여줬다. 이것이 이제 열의 현상품 전체 대목이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입니다. 또 다시 보현 삼매품에 가면은 앞에 대중이 열의 현상품이 빽빽하게 모였는데. 빛으로서 그 법주를 현시하고 법주는 누굽니까? 보현 보살이죠. 그죠? 금장설법이라 지금 장차 설법하게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법주가 어디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 못 읽을 까 싶어가지고 글자 한 칸 또 띄어놨다 이게 내가. 아이고 이래 친절하다 친절해. 그래, 저는 어느 절에 사느냐 물으면 친절에 삽니다. 예. 입정수가라 줄 거야 되겠죠? 선쟁에 들어서는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게 된다. 선쟁에 들어서 직인을 찍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공무소 위조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찍어야 돼. 예. 부처님이 인가를 받고 난 뒤에 그건 방편이 되는 거고 보현은 명설법주라. 보현은 설법주를 밝힌 것인데 이설보법고로 설 넓은 법을 강된 무량한 법을 설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그 이름을 뭘 한다? 보현이라고 한다. 삼매는 업용이다. 삼매는 마음의 작용이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잡념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삼매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정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수. 그러니까 쌀을 깎아가지고 네가 하나도 없고 돌도 하나도 없고 깨끗한 거 도태 다 식어버린 거. 우리 흔히 이제 반야도태라 하죠. 반야도태. 반야지혜로서 살릴도자 살릴태자 조리지를 해가지고 이 쌀은 다 끈져가지고 사리가 되고 뒤에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돌만 남잖아요. 그죠? 그럼 돌중 되는 거지. 뒤에 남은 공부 안 하면 돌중. 반야로 앞에 다 끈져진다. 반야 다 끈져져. 자, 삼매는 업용이네. 이 비정이면 불어이고라. 이고 이고 이무소득 갈 때처럼 이고 이고가 많이 붙어 있죠. 이고는 한문의
관용 억구로서 뭐뭐 때문이다, 뭐뭐인 까닭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경보 선생님도 그 문법을 몰랐던가 봐. 이렇게 붙여도 되고 곧자는 저렇게 고덕에 뒤로 붙여도 되고 앞으로 붙여도 된다 이랬는데 그런 하는 게 아니고 이 뭐뭐 고는 뭐죠? 문법으로 뭐뭐인 까닭이다, 뭐뭐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입이 용법이라고 할 때 위자가 이자 대신에 위, 뭐, 뭐, 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간용구입니다. 간용구입니다. 간용구, 그냥. 왜? 우리 이 무소득고 하잖아요. 그죠? 무소득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 고가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 안 해도 다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비정이면 불어이고로 이걸 어상선임은 뭐라고 해놨죠? 정지소지? 비어경이라 해버리자, 그죠? 정득하지 못하면은 그게 마땅하지 못한 법을 설할 수도 없고 마땅할 그 이 법 선자로 되어 있지만은 그게 정득하지 못한 사람 말할 수도 없다. 이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설할 수 불선이죠, 불선. 설할 수 없다. 이게. 그래 삼매에 든 사람만이 정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것은 곧 인과 법을 합히 걸어서 뭐란다 인의 보현 법의 뭐죠 삼매 그죠 보현의 삼매로서 또한 이 삼매가 또 보현의 그 소유 있는 바이다 조금 뭐 고정돼서 보현 삼매품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놓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저러니까. 제6회 3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이제 오늘 할 대목들입니다. 나머지 요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뚫고 보십시오. 계속 만져가 요거 다 따라 볼 때까지 그렇게 보세요. 그런 걸 갖다가 집회 묵투토록 집회 종이가 다 헤어지고 묵투 잉크가 다 바랠도록 그죠? 묵투토록 불능 석수호라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 익구 익심이라 보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재밌어져요. 고양이 그림을 선녀에 보면 어때요? 하도 계속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가 어때요? 나중에 살아서 나온다니까 그림에서 야옹 한다니까 머리 찐할 때 쭉 되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고양이 계속 그러다 팔이 찐하면 뭐가 나와요? 고양이 살아 나온다니까 찢어버려 나온다니까 고양이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리는 것 같고 그림 그리는 것 같고 헛짓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당했을 때 이런 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인생의 행복이 얼마나 많아요. 하은경이 살려준 게. 그 하 잘 내고 욕심 많고 빼딱한 내 성질이 그 하은경보다 많이 고쳐진 거예요. 하은경 안 봤으면 사람, 아유, 그 어떻게. 가시가 오가피 가시 같았어요. 촉촉촉촉촉촉촉촉. 탱자 가시는 가시도 아니라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무 중에 그 탱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가신 많은 나무는 대들보나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오가피 그 가시 많잖아요. 예? 가시 오가피 있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은경 보고 앵가이 그래도 하은경 봐도 이 정도인데 왜 됐겠네. 저번에 얘기 안 합니까? 지나가다 남 차가 내 앞에 낑겨 들어오면 본네트를 뜯어버렸다니까 진짜로. 내가. 아직도 그런 게 남아가지고 올 때마다 대방광 불화음경 이러면서 내가 좀 참는다니까. 자, 그 다음에 정진 법회분에 이제 처음에는 뭐가 교기 인연이 끝나고 설법 의식이 끝나고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설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주관 객관 주관 객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하은경 연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미 천년 전에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밥 짓는 거는 이미 아마 5천년 전에 다 끝났다 해서 새삼스레 밥 질 방법 배우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학도 지문은 별무 기특이라 도를 배우는 데서는 별무 별다른 게 없다. 특이하고 기이한 건 없다. 지옥 단지 욕한데 오직 명심해야 될 것은 세척해라 씻어내라 근진하에 보고 듣고 지 업식 사는 거 무량급내 업식 종자라.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하는 영명지각연수선사가 우리 치문책에 그래 해놨잖아요.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요세척 근진하여 무량겁내 업식종단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해야 될 대목이 세계성취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장세계품 또 비로자나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두 품은 정진 법회에 있는 두 품 있잖아요. 그죠? 무슨 품? 무슨 품? 세계성취품과 하장세계품은 결과죠. 결과. 명가라 초이품은 과를 밝혔다. 부처님의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은 재밌는 건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사바세계에 살면서 부처님은 극락세계로 보고 화장세계로 보고 똑같은 극락에 살면서도 사바중생은 지옥처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 살면서 한 아버지 밑에 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불만투성이고 누구는 원만투성이다. 자, 또 한 품은 뒤에 한 품은 병인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가린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 비로자나 품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그 저기 뭐죠 스캔들 이런 것도 다 써놨잖아요. 전생에. 예? 이래 해놔야 좀 읽기도 하거든. 그 비로자나 품이 이제 끝까지 열 대목을 안 내는 한 네 대목 하다가 이제 끝나서 그렇지. 그죠? 부처님 강급 등 이제 위호망불 이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 그 저기 전생의 아버지 또 전생의 당신의 모습 이런 것까지 비로자나 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죠.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부처의 씨앗을 튀었느냐. 이니 그죠? 그래서 저 결과물을 세계 성취와 하장세계가 되었느냐 이렇게 자세히 밝힙니다.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마음 자리는 똑같은데 왜 말 잘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고 한 번 들으면 다 같이 알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모르냐고. 어제 내가 귀신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박사님들 때 모여갖고 이런데 계속 하는데 아니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야.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바퀴를 도는 거야. 귀신론 강의하는 사람들이 헛바퀴 돈다고. 아, 저 왜 헛바퀴 돌까? 딱딱 아우 안 맞을까? 글만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그 바퀴가 진행이 안 되고 제자리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헛바퀴 도는 거야. 지식이란 그런 데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나아갈 수. 그때는 기단 저 차를 비유하자면 단수를 낮추고 천천히 하루 종일 넘어가야 돼요. 내가 유니목이라고 요번에 그 저기 강원도 갔을 때 그 벤츠에서 나온 그 트럭 있거든요. 그거 봤거든. 그거는 전진 24단 후진 23단인가. 기어가 그만이 많다고. 그건 가는 거 보면 안 간다고 이렇게. 이만큼 뻗는데 이렇게 쭉 뻗는 게 아니고 거의 수영하듯이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길이 없어요. 경사각도 60도 돼도 그 집차 올라가 본다니까. 나 이번에 강원도 갔을 때 그 제설차 하는 거 노란 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난 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정선시장 안에 그 강가에 그 차가 있는 거라. 내가 그 차를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저기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는 사람 누구죠? 터미네이터 하던 사람.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그 사람이 그런 차 타거든. 터미네이터 끝내주거든 그 차가. 그거 딱 보면 간센보살 같거든. 어제난 처 무제난. 아무리 어려운 곳이 있더라도 무제난이라 아무 어떤 것도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든지 불에 빠지든지 막 그 제설차 있잖아요. 다른 거는 눈 오면 어때요? 아이고 내 죽을 때려가지고 헤드라이트 봐가 눈티 반티 대프고 차가. 그런데 그 차는 자기도 안 빠질 뿐만 아니라 남도 견인해 갈 수 있는 천인사 그 삼계도사라. 삼계도사. 삼계도사. 간센보살 그치. 아니 남 구해주는 사람 지가 먼저 물에 꼬르륵 빠져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 뭐하다 그까지 갔다 왔나. 자, 전이품은 통이 답한다 어디 앞에 40가지 질문이 있다 했죠. 열애현상품에. 그죠? 39절의 과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세계성지품과 어디에 화장세계품에서 답을 하고 뒤에 한 품은 무슨 품입니까? 비로자나 품은 앞에서 그 열의 현상품에서 얘기했던 열 구절 중에 뭐를 인에 대해서 물은 것을 답한다. 예? 설인은 위 인을 설하는 것은 뭘 한다 하기 위해서 가를
이루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 다윗을 많은 것으로부터 설한다. 그래서 분명 그 가라, 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낸다. 자, 먹고 쭉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 초이품 가를 밝힌 가운데 두 개가 있으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초품은, 초품은 뭡니까? 세계 성취품. 초품은 통째로 가린다, 구분을 해서 밝힌다. 뭐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의 소유 차례, 모든 부처님과 중생이 계신 있는 그런 세계. 찰자는 무슨 찰자입니까? 세계 찰자. 세계를 밝힌 품이 어디다? 세계 성취품. 어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는 뭐 누가 계시고 중생은 누가 있고 이렇게 쭉 씁니다. 그죠? 세계 성취품 보면은 후품은, 뒤에 품은 앞에서는 그걸 공통적으로 밝혔다면 뒤에는 따로 밝히는데 본사의 소음정, 그 비로자나 부처님, 또 다른 말로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아 본사의 자음정한 발을 밝히는데 또 이 품은 성찰지연이라. 예, 하장세계가 이루어진 연을 밝힌다. 이 후품에서는 따로 또 과상을 밝히는데 그러므로 이 품은 알립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데 그 가운데 비록 형상 등을 밝혔지만은 또한 형상도 밝히고 또한 연이 있는 까닭으로 그 품을 뭐라고 한다? 하장 세계 품이라고 한다. 뭐 세계 성취품 들어가서 그 밑에 세라고 하는 건 거기 무슨 뜻이냐? 새는 이름은 삼세요. 글의 금고로 과거, 미래, 현재에 떨어진다는 말, 따라가는 까닭이고, 따르는 까닭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동서, 남북, 상하, 좌우, 이런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 정도 해놓고 오늘 세계 성취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취품, 하장 세계품, 비로자나품은 이 한 꼭지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 일말이라는 책 있었죠? 여기에다가 세계 성취품이라면 세계 성취품에 나오는 뭐 개송 같은 거, 왜 도표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죠? 도표라든지 그 내용들 여기에 자세하게 적어놓으면은 요거 한 것만 들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막 함경을 이렇게 숙지하는 데는 요 다 끝날 때까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요게 함경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